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사실과 다른 양형 이유 사건입니다. 2020년 9월 3일에 선고된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8358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만 보시죠.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상고 이유가 있습니다. 상고는 모든 사건을 다 상고로 받아주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법률 위반인 경우, 그 다음에 형의 폐지나 있는 경우, 재심 사유 있는 경우 있고, 형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형, 선고형이 형이 너무 많다, 세다라고 해서 상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가 된 경우에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만 할수 있고,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형이 세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보겠습니다. 이게 피고인은 별건 업무방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기각에서 상고죄로 확정된 거죠. 10월이. 근데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투약으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8월에 1심에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항소를 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업무방해죄가 상고 취하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도중에 별건 판결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후단으로 이제 후단 경합법, 그러니까 이제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1심을 이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합니다. 그런데 징역 8월로 똑같이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합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하면 후단 경합법인 경우에,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는 원래라면 같이 판결해야 되는데 따로 판결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안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징역 8월 똑같다. 어차피 감안해도 너는 징역 8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8월을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억울한 거죠. 이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고를 했는데 근데 그중에 뭘 발견했냐면 항소심 양형 이후에 기소가 안된 필로폰 판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투약으로만 지금 수수와 투약으로만 지금 기소가 됐었는데 양형 이후에 판매한 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나 판매도 안 했는데 왜 판매한 걸로 따져가지고 징역 8월을 줬느냐. 그러니까 두개다 억울한 거죠. 후단 경합법이니까 좀 깎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 주장하고 필요법 판매 나한 적이 없는데 왜 필요법 판매 가지고 너 하는 거냐.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이상하게 정했으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형 사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 상고가 되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되는 거죠. 필리핀 판매는 지금 기소가 안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양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10년 미만인 형인 경우에 양형 사유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상고 이유가 안 된다. 맞다. 그런데 기소되지 않은 범죄를 핵심적인 형벌 가중 양형 조건. 이게 중요한데. 핵심적인 형벌 가중 양형 조건으로 삼은 경우에는 판결의 법률 위반으로 상고 이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형벌 가중 양형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거는 다른 이유로 적었을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판매는 핵심적 가중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고 이유이긴 하지만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좋았다 말한 거죠. 상고의가 원래 안 되는데 핵심적인 양형 기준이었으면 상고의 된다. 그래서 너 그런 걸로 상고한 거니까 너 그래 상고는 받아줄게. 그런데 사건을 다시 보니까 이 판매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는 아니었다. 너는 8월 정도 받을 만한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상고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된 거죠. 이 사건은 특별히 의미는 없고, 이 사건 한번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약사범 경우에는 미결일수 연장을 목적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징역 8월을 지금 선고받아가지고 지금 상고를 했는데, 솔직히 아마 8월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상고 이후에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로 잘 찾아서 지금 하긴 했는데, 아마 이걸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결일 경우에는 그 재판정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도시 주변에 구치소에 있게 되면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면회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8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구치소에서만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딴데 멀리 갑니다. 뭐 대구라든지 뭐 지방 같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보다는 훨씬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면회하기도 힘들고 일단 가고 나면 힘듭니다. 근데 미결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친하기도 하고 또뭐 텃세가 좀덜 심해서 그 안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마약 싸움의 경우에 특히 1년 미만의 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고를 그냥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상고된 상태에서 미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마 미결 상태로 입학결 받아서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이 이제 이런 경우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은 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의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런 걸 혹시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가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결 상태를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뭐 피고인이 상고한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의뢰인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미결을 유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